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과 시그널에서 인사를 드렸던 신인배우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뉴커머스 인터뷰, 저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Rising star Kim Min-kyu is tall, has big doe-like eyes, and a clear complexion. He's been receiving interest non-stop ever since he sang fabulously in a recent variety show. Kim Min-kyu is full of attractive qualities, so let's meet him right now.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나와서 결승전까지 가고요. 결승전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그 패널 분들과 이제 초청된 가수분들이 음치인지 실력단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이에요. Your name became the most searched word on portal sites after your appearance on I Can See Your Voice. So how did you feel after appearing on that show? 대중교통도 타고 집에 있는 차도 타고 택시도 타고 뭐 이렇게 다 타는데 다니면 그러니까 물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있죠.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좀 막 그 노래 잘하는 청년 아닌가? 이러면 많이 김민규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주위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민규야 이제 좀 꽃길만 걷자.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은 실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실검일 했던 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장난도 치고 아직까지 좀 실감이 안 나서. I'm sure you received offers to be a singer as you're handsome and can sing well. 춤을 너무 못 춰서 아이돌 제이는 들어오긴 했었었는데 춤도 못 추고 제가 음악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좋아하고 그냥 그 정도지. 제가 앨범을 낼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만약에 제가 이제 또 노래로 이제 보여드리는 시청자분들과 이제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부분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제가 출연하는 작품의 OST 정도? 그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앨범을 내가지고 뭐 가수 활동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시그널이라는 작품에서 이재훈 선배님하고 김희수 선배님, 조진우 선배님 이렇게 하고 다른 배우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추리 뭐 그런 스릴러 그런 류의 드라마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특수 사건 전담 그런 하는 광역 수사대에서 좀 유일한 감초 캐릭터 김원혜 선배님 계신가요? 김원혜 선배님보다 좀 덜한 감초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Prior to Signal, you debuted through the drama Who Are You? So tell us about this drama. Who Are You에서는 남주혁 씨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였는데요. 그것도 좀 감초 같은 캐릭터였어요. 되게 수영부에서 그 남주혁 씨의 단짝 친구. You swam in the drama Who Are You? So are you a good swimmer? 네, 저 원래 수영 선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좀 하시. 10년? 9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유형으로 주 종목으로 해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사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You showed off your swimming skills on a variety show with athletic stars, right? How was it? 이제 우리 동네 애칭에서 수영 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 잘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말고도 되게 다른 분들 다 오셔서 수영을 직접 했어요. 어느 정도 하나. 뭐 어떻게 보면 수영 오디션이죠. 그래서 수영 오디션을 하고 오디션을 보고 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하자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죠. You showed off your swimming skills and your figure through the show. So what did you think of when you saw yourself on TV?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수영 앞으로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그 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에 좀 여유가 있었다면 펌핑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여유가 좀 없었다 보니까 그걸 신경을 못 썼어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제 운동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쉽죠. (웃음) 제가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너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못생겼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아놨을 때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거라고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눈인 것 같아요. 쌍꺼풀이 없는, 제가 쌍꺼풀이 생기면 되게 이상해지거든요. 눈인 것 같아요. 보조개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개를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또 아버지 쪽은 다 보조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게 유전이더라고요. 지금 약간 눈에서 보조개를 약간 좀 치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는 부위가.